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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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민생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시다. 경주시민 가구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영국입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이 지난 3월 6일 한 명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는 말아야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주시민과 시장님, 방역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지역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이 헌신과 노고로 코로나19에 맞서 사투하는 소중한 작은 결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민은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시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인, 영세기업 등 사회적 취업 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민생경제는 현재 파탄의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위축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져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 정체가 지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조차 두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한번 위기를 겪었다면 지금은 민생경제 위기로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시장과 거리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생 피해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민생위기 극복 대책은 실효성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11조 7천억 원의 추경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야 효과가 발생하는 감세와 융자 확대 등 간접 지원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앙정부의 대책으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축소되고 소비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의 가계 파탄을 막기가 어렵고 또한 지역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비상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사회적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비상한 위기관리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으로 미흡하다면 지방자치단체도 경주시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헌법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제안합니다. 첫째, 경주시에 요청드립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주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민 가구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시다. 올해 2월 가구수 11만 8천 세대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594억 원이 필요합니다. 경주시의 2020년 예비비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한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과 임금보전으로 당장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의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만 소비가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촉구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재난에 일정한 비율을 공동분담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통을 함께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셋째, 경주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급히 경주시에 요청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민의 아픔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서민의 목숨을, 생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재난에 여야가 없듯이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시대의 책무입니다. 정의당과 권영국 예비후보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